자, 아직까지 우리 논술을 시작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많은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주변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아마 논술을 아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정보는 올해 오히려 논술을 보는 대학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 좋은 정보는 연세대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논술이 좋은 이유들을 설명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3월부터 논술을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고 여러분도 논술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한마디 더 언급한다면 실제로 논술의 경쟁률은 50대 1에서 100대 1입니다. 그리고 뽑는 인원은 정시 인원과 동일합니다. 약 15,0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내신으로도 안 되고 종합전형으로도 안 되고 수능이라도 불안해라고 한다면 반드시 논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그리고 종합전형 그리고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보고 공부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학종과 내신보다 논술이 더 유리하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논술을 가르치고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어제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종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여러분 학종부터 보세요. 학종이 가장 많은 걸 뽑는데 학종이 만약에 여러분이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내신, 일단 내신부터 2.0이 돼야 서울권 지역을 낼수 있고, 만약에 2.0에서 2점대 초반이라면, 2점대 초반이라면, 이거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라면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 그리고 경기권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내신 전형으로면, 내신 전형으로는 최소 1.5는 넘어야 서울에 동건, 홍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지 않죠, 이런 점수들. 자, 여길 또 보세요. 여기에 2점대에 플러스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스펙이 빵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종합으로 갈 거예요. 일반고예요. 근데 2점초 못한 게 아닙니다. 어우,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런데 갈수 있는 대학이 서울의 하위권이거나 경기권이라면 저는 이거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논술하겠습니다. 자, 논술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만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하더라도 논술로 붙는 친구들의 내신이 3.5입니다.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 성적표를 봤더니 얘네들 내신 평균이 3.5였다는 거예요. 3.5에서 5등급까지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에는 2점대 가지고, 1점 후반대나 2점대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약 20위권 대학을 붙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논술로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한양대 같은 랭킹 5위권 안에라도 나는 갈 것이냐? 건대라는 뭐 랭킹 한 10위권 대학을 갈 것이냐? 분명히, 자, 그러면 뭐야,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들이죠. 그 위에 있는 대학들. 성대, 뭐, 우리가 이대, 중앙대를 갈 것이냐. 충분히 각오도 남을 점수인데, 오히려 이걸로 가지고 낮은 대학에 붙었네. 얼마나 손해 나는 일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거의 지원할 친구들은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내가 이것만 믿고 있다가 1.5로 홍대를 가느니, 내가 논술로 지금 차라리 더 잘해서 이거보다 좋은 대학을 간다면 그게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논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수능하고 논술. 역시 논술이 유리하죠.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대를 정시로 가려고 한다면 거의 올 1등급에 전 과목 한두 개 틀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연대를 간다고 했을 때 논술에서는 수능 제한 등급만 넘기면 그 수능 제한 등급이 작년에는 합이 7, 뭐 6,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빼고 나머지를 합쳐서 보면은 1, 2, 2, 1 정도만 맞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합이 6이라면 1, 2, 2, 1.
그러면 6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 2, 2, 1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자 동고농 밑에 있는 대학 정도를 갈 수가 있거나 동고농 대학의 상위권, 하위권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정시로는 동고농 갈 수 있는 대학을 연세대를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더라도 논술을 보는 이유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적이 나와도 이제 논술을 하는 이유는 수능이 여러분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3월까지도 3월 전까지도 여러분은 정시를 통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정신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붕괴되더라도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여섯 번의 기회를 살려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논술을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모의고사를 못 봐도 논술로 대비하는 거고 수능을 잘 보더라도 그때는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술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를 듣고 야 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데 지금 논술을 왜 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능하고 논술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처럼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 논술을 했어. 근데 수능 제한 등급을 못 넘겼어. 그러면 수능 제한 등급을 못 넘겼단 말은 예를 들어서 2등급 두 개를 못 넘겼거나 2등급 하나를 못 넘긴 거예요. 그러면 2등급 하나 정도만 맞았다고 칩시다. 2등급 하나고 나머지가 3이라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정시에 못 가요. 그런데 내가 2등급은 하나밖에 못 넘겼을지라도 수능 제한 등급 없는 한양대, 건대,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열몇 개의 대학을 논술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학들을 내가 미리 버려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논술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의 얘기는 그만 드시고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논술 해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미리 사실 팩트를 말할게요. 논술 1,000명 지원하면 10명 정도밖에 붙지 못해요. 그러나 공부를 해서 가능성을 가질 거냐 아예 그거를 버려버릴까는 다른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제 논술 수업을 듣게 된다면 논술이 모든 수능 과목 중에 제일 쉽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잘못 배우고 논술을 잘못하니까 주변의 선배들이 떨어지니까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논술은 로또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논술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운 거냐면 논술은 명백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에요. 1. 이거는 자신의 지식을 쓰는 시험이 아니고 문제의 요구에 맞춰서 지문에서 정답을 찾은 다음에 이거를 논리적으로 그냥 연결하는 말이 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할 때도 이 정답을 찾았는지를 보는 거지 여러분한테 이거 글쓰기 실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논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더라도 지식은 전혀 없더라도 이제 문제 요구사항에 맞게 정확하게 독해만 한다면 정답을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1,000명이 지원하면 합격자가 10명이 있다면 그 10명만 75점에서 80점을 맞아요. 100점 만점에. 나머지 990명은 30점도 못 맞는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왜? 글을 못 써서가 아니죠. 논술학원 안 다녀서가 아니죠. 오히려 논술학원 다니면서 잘못 배워서 지식을 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과 벗어나서 자기 지식만 썼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떨어진 거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내신이 3점대인데 논술에 그럼 미친놈이라고 말하면 내신 점수하고 논술의 실력은 상관이 없고 모의고사가 안 되는데 논술 시험 봐? 상관이 없어요. 그 별개의 시험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쉬운 게 뭐냐면 모든 대학 여러분 논술을 보는 약 20개 대학이 전부 다 문제 유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수능보다 좋은지.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관점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학마다 다른 건 자 연세대학에는 지문들이 경제, 사회, 예술 세 개가 나온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지문이 6개다. 그런데 서강대는 그 지문의 하나가 영어 지문이다. 그런데 건대는 그 지문의 하나가 통계 도표다. 이런 차이일 뿐이지 문제 출제하는 방식과 문제용은 동일해요. 근데 좋은 건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시험 문제 세 문제를 푸는데 90분을 주거나 거의 2시간을 줘요. 그렇다면 우리 국어만 봐도 80분에 4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허겁지겁 풀어서 시간 내못 풀어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논술은 시간 내에 못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만 돼 있다면 충분히 실력 발휘를 통해서 붙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수업을 들을 때이 친구가 다른 논술 학원에서 열심히 몇년 동안 연습한 친구들은 제 수업을 못 들어요. 그 친구들은 기식 암기 그리고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 글쓰기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글쓰기는 가장 요 필요한 몇 가지 유형에 맞는 패턴만 맞추면 되는 거고 글을 누가 잘 쓰냐 못 쓰냐 실력이 아니라는 건 국문과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물며 대치동에 있는 모든 논술학원들이 대부분 잘못 가르치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논술학원들 지식 전달하고 주제별로 공부하고 글쓰기 첨삭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첨삭이라는 건 내가 정답을 제대로 찾았는지의 첨삭과 찾은 정답을 논리적으로 연결했는지의 첨삭이지 문장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의 첨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배우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치동의 학원들은 거의 한 명도 못 푸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논술은 굉장히 쉽고 우리가 수능 과목 중에서도 가장 정답이 명확하고 그리고 내가 12년 동안 공부했으나 갈수 없는 대학, 그 이상 대학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논술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논술이 바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술을 붙고 싶다면 국영수 세 과목 공부하는 시간만큼 투자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논술하는 목적이 내가 12년 동안 수능과 내신으로도 안 되는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논술 그냥 대충 해서 붙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심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말할게요. 논술에 대한 시간 투자를 국영수만큼 그중에 한 과목만큼 할수 있으면 당당히 논술하면 어떤 대학도 붙을 수 저는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한 가지. 논술을 하면 시간을 뺏겨요라고 하는 엉터리,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왜 모순이냐면, 다시 말할게요. 논술은 여러분이 국영수로 못 가는 대학을 가는 대학에,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그럼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혹여 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저는 국어와 논술을 함께 하잖아요. 제 국어 수업에서도 초점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뜻풀이를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스스로 어떤 문학 작품이 나와도 주어진 보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고, 어떤 비문학 지문이 나와도 서론을 보면서 읽어가는 힘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어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논술에서도 지금 어떤 각각의 제시문들의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 제시문이 경제고, 나 제시문이 문학이고, 다 제시문이 철학 지문이 나왔을 때 자, 국어 수업과 똑같이 다른 작품들이 결합되어 나왔다? 그러면 이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범위가 뭔지, 이거를 찾아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차이가 뭔지, 요런 것들을 파악하는 독해력을 저는 1년 내내 키워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주어지는 이 제시문들을 보고 이들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이퀄 비문학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논술은 문학과 결합돼 나오기 때문에 문학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국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어를 문학 작품을 받아적고 정리하고 있다면 역시 내신을 공부하는 거지 수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국어 공부에서 비문학 독해 능력을 키웠고 문학에서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웠다면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국어 수업과 동일하게 연장선에서의 논술을 하기 때문에 논술이 가장 쉽다고 말하고 논술을 가장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논술을 하면서 동시에 비문학 실력이 더 오르고 비문학은 한 지문씩 독해라면 논술은 이 지문들을 연결시켜서 독해하는 거니까 살짝 또 실력이 더 필요한 거죠. 문학도 나오기 때문에 문학 준비도 되는 거죠. 결국은 읽기 능력,
독해력이 논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논술을 더 열심히 했더니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제 정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을 줄이고 논술을 더 많이 했더니 나중에 수능에서 국영수가 6월, 9월에 전혀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정시도 굉장히 잘 나온 애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그만큼 시너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지 별따로 시간을 뺏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제 논술은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시간을 투자하자. 나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엉터리로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논술 지금부터 늦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봐라.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라이벌인지 아닌지는 금방 파악해낼 수 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쓰는 친구들은 탈락이다. 시험지를 놓고 거의 한 시간 동안 분석하면서 정리하고 논리적 관계를 정리하고 있으면 그 친구들이 라이벌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경쟁자는 2대1도 안 됩니다. 나머지 경쟁자들은 다 허수예요. 지식 쓰고 글쓰기에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다 엉터리죠. 내가 봤던 사회문화가 나왔어. 그거 쓰고 나오면 탈락이라는 거죠. 사회문화 내용을 묻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재심과의 관계를 묻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멘붕이 올 텐데 멘붕이 오면 논술을 하고 3월 모의고사 잘 봤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제한 등급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부터 여러분들은 논술의 가장 기본부터 모든 공부는 기본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논술에서의 기본 강의들을 보고 집중적으로 반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강으로 오지 못해도 논술은 인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논술은 글쓰기 첨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논리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느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독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정답을 정확히 찾아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강을 듣고 기본 강의를 제 기본 강의로 말한다면 자 어떻게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독해하고 문제 유형에 봤을 때 문제 유형만 봐도 지문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지문을 예측한 다음에 답을 써낼 때는 문제 유형마다 어떤 스타일로 답을 써야 되는지 이런 세 가지 기본 논리를 가르치거든요. 이 세 가지 기본 논리를 반복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받아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풀어보고 강의를 보면서 내가 기본을 아직 어디가 안 다듬어졌고 내가 접근하는 게 선생님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첨삭을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고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거의 몇천 명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쨌든 구태여 현강 못 오더라도 근데 저는 현강에서 매일매일 써보고 매일매일 첨삭 지도받고 라이브로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현강을 들어오라고 하고 현강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인강으로 꼭 복습하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월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기본 강의, 기본 강의를 다 때려치고 무조건 기본 강의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10년 논술 공부한 친구보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금방 역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역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어떤 기출문제를 집어넣어도 보는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 벌써 이긴 거예요. 근데 10년을 논술하고 다닌 애들도 계속 기출문제 아무거나 들어밀면 그때마다 당황해요. 이거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충분히 가능하고 이 기본을 한 다음에 이 기본이 반복이 완벽히 끝났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한 4월 5월부터는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풀고 그걸 인강으로 다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첨삭이 부족하면 인강으로도 첨삭이 되니까 첨삭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문장을 조금 수정 보완해 보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이래저래 힘들어도 제 수업은 이제 KTX 타고 올라와서 주말에만 듣고 가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논술이라는 건 그만큼 매력적이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반드시 3월부터 하는 친구들은 다 때려치고 기본 강의 반복을 통해서 논술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지금 논술학원 다니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잘못 배우고 있으니까 올바른 길 지금부터 가면 된다. 논술 기본 많지 않다. 이것만 여러분 반복하면 나도 논술의 길은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꼭 인강 반복하시고 자신 있으면 형광도 와 보시고 어쨌든 되도록이면 인강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논술 놓치지 마시고 문과생들은 좋은 대학 논술로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